안녕하세요. 코코넛 캠핑입니다. 오늘은 사실 연속으로 찍고 있는 거긴 한데 콘텐츠가 길다 보니까 좀 잘라서 찍으려고 헬리녹스 뽀개기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촬영할 영상은 이 선셋 로우 비치 체어와 헬리녹스 체어원 이 두 개 영상을 한번 높이랑 편안함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추가로 이 제가 여기 갖고 온 이 테이블 폴딩 박스인데 그 폴딩 박스에서 생활을 했을 때 두 체어의 높이가 편안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치 체어는 제가 아까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체어원을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벨크로를 구매를 했는데 불편해요. 찍찍이에요.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자 체어원 피는 법. 자 안 펴지네요. 자 그냥 꽂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헬리녹스 제품이 많아졌네요. 캠핑은 정말 끝이 없는 소비의 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셋 체어와 헬리녹스 체어원 설치를 마쳤습니다. 먼저 높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셋 체어와, 선셋 로우 체어와 체어원의 높이 차이입니다. 자, 확실히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체어원이 살짝 더 높습니다. 살짝. 허벅지 부분이 살짝 더 높고요. 높이는 제가 따로 자로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체어원이 높은 게 보이시죠?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을 때 둘이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사실상 앉았을 때 높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먼저 로우 체어 허벅지 부분부터 지금 대략 보면 약 한 29cm 정도 되고요. 헬리녹스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지만 혼자 찍으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이게. 자, 헬리녹스는 대략 37cm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어원이 비치 체어보다 한 7, 8cm 정도 더 높습니다. 무게는 사실 체어원이 한 400g 정도 가벼운데 이 선셋 로우는 확실히 백패킹 용은 아닙니다. 딱 들어봐도 확실히 더 무겁고 체어원은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400g 차이라는데 실제 체감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무게 재원도 따로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테이블 제가 가져온 이 폴딩 박스 이거는 코스트코나 뭐 타사에서 나온 폴딩 박스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폴딩 박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걸 참고하셔서 높이를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체어원과 폴딩 박스에서의 높이 어떤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폴딩 박스와 체어원. 이 정도 높이인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앉아서 뭐 하고 하기는 적당한 높이입니다. 이렇게 너무 낮거나 높다는 느낌은 안 들고, 대신 이 앞에 공간이 조금 필요하죠. 뭐 생활하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밥을 먹기도 그렇게 나쁜 높이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아무래도 허리를 좀 숙여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불편하다, 이 폴딩박스 위에서 뭘 하기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이게 목받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단 테이블과의 높이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다음은 비치체어. 비치체어와 폴딩박스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치체어는 체어원보다 확실히 이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더 뒤로 기대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숙여야 되긴 합니다. 조금 더 숙여야 되고, 허리도 좀 더 굽혀야 되고요. 기울기가 뒤로 젖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만 써서, 이게 두 개를 써봤을 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확실히 체어원이랑 써보니까 높이는 체어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이게 높이 자체는 비치체어가 불편하진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리를 뻗고 하면은 편합니다. 이렇게 편한데, 뭐 여기에 다른 보통 가면 다른 뭐 조그만 테이블이나 버너 같은 걸 놓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는 아무래도 체어원보다는 좀 더 허리도 숙여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상 높이 자체는 이 비치체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의자의 특성상 뒤로 이렇게 기대는 형태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수그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이블과 사용할 때는 확실히 이 비치체어보다는 체어원이 더 편하다. 이 비치체어는 앉아서 쉬기용으로는 진짜 최적입니다. 다리를 폈을 때 그 편안함이 진짜 좋은 체어인데, 식탁에서 뭐 상 같은 데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폴딩 박스가 그렇게 높은 테이블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낮은 편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이거보다 높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더 높은 테이블을 썼을 때 확실히 이 비치체어는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헬리녹스 저가의 뭐 의자도 아니니까 신중하게 잘 비교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